월요일에 부산은 한낮 기온 24도로 맑겠습니다. 부산 앞바다에 내려져 있는 풍랑 경보는 오전 중 해제될 예정이지만 계속해서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출발 전 미리 선박 운항 여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. 북항로 선박 운항 지수 보시면 오전부터 정오까지는 4단계 위험 단계를 보이다가 12시 이후부터 2단계로 내려가 무난하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. 배편은 대마도로 한척, 후쿠오카로 세척이 대기 중인데요. 이 중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트로는 대마도를 거쳐 후쿠오카로 가는 기항선입니다. 이동 시간이 더 긴 배편이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동하는 바닷길에서는 붉은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. 작은 나무가 흔들리고 작은 물결이 생길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. 물결이 높아서 뱃멀미가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. 미리 체질에 맞는 멀미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. 대마도와 후쿠오카는 한낮 기온 24도가 예상되는데요. 대마도는 맑겠고 후쿠오카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.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요.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.